네, 안녕하세요. 윤주입니다. 아이디 JHZHHZHGG 를 쓰시는 분께서 의견을 주셨어요. 맞지 않는 답이라도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토핑 문제를 설명하면서 맞지 않는 답을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좀 짧게 줄이려고 맞지 않는 답을 조금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맞지 않는 답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맞지 않는 답을요, 오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맞는 답은 뭐라고 그래요? 정답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답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답이라도 좀 설명해 주세요가 아니라요, 오답이라도가 아니라 오답도 설명해 주세요 라고 표현하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도 설명해 주시고 오답도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아이디 슈레스타 썬다르시,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겠네요. 의견을 주셨는데요, 선생님 그거 문법만 보고 싶으면 어디서 보여라고 하는지 못 알아들려. 근데 좀 써줄 수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제가 문법만 보고 싶으면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문법을 못 올렸어요. 올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올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법만 보고 싶으면 앞으로 제가 올려 놓을 테니까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올리도록 할게요. 자, 이 문장을 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그거 문법만 보고 싶으면 이라고 얘기했고요. 어디에서 보여라고, 그래서 보라고 하는지 못 알아들려. 그래서 이거를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고요. 좀 써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써주세요 라는 의미니까 앞에 그러니까 라고 표현하면 가장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거 문법만 보고 싶으면 어디에서 보라고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좀 써줄 수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못 알아듣겠어요.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가장 좋은, 가장 맞는 한국어가 되겠습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